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목요일 아트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트허브 온라인 갤러리에서 김민호 작가의 전시가 개최됩니다. 김민호 작가는 존재 위로 내리는 또 존재와 존재 사이를 내리는 비를 표현했는데요. 다중감성 인간에서 작가는 인간의 이중성이며 양가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 끝까지 볼 수 있고 세상 끝에 미친다는 천한 천수상에 착안한 것인데요. 부처의 전능이 인간에게 적용되면 욕망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작가에게 존재는 고독한 섬이고 번민의 화신이었는데요. 관람객은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작품을 내년 2월 6일까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갤러리 몽마르트에서 세븐스토리인 컨템플러리 아트를 12월 6일까지 전시합니다. 예술이 잠들면 작가는 깨어나고 작가가 잠들면 예술이 깨어난다라는 주제의 이번 전시는 일곱 작가의 생생한 현대미술을 전달하고자 기획했다는데요. 고석원, 김창원, 박기태 등 일곱 명의 작가들이 이야기로 이 회화 작품과 영상 설치 작품으로 진행됩니다. 전시 기간은 12월 6일까지입니다. 2016년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갤러리 비선제에서는 안말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로서 보냈던 지난 여정들을 되돌아보며 각기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이 개별적 존재가 모두 함께할 때의 소통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전시를 통해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는 함께라는 작가 자신을 포함하여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화합에 평안함 위드를 나타냅니다. 국제갤러리는 금년 마지막 전시로 김용익 개인전을 12월 30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김용익 개인전은 1970년대 모더니즘으로부터 80, 90년대 개념미술, 민중미술, 그리고 공공미술에 이르는 한국의 미술 현대사를 통해 실존적인 고민을 다루어 온 그의 최근 2년의 신작 30여 점을 선보이며 나아가 단색화 이후 세대의 실천적 미술과 경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모던적 주체에서 해체적 주체로 나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과 북경의 여성예술가 12인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공동전시회 곧 함축의 시간 자재화계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13년부터 4년 연속 추진해온 자매 결연도시 문화교류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개한 아름다움이 아닌 미완의 상태에서 움추고 피우는 생명과 변화 상징으로서의 꽃을 주제로 삼았는데요. 양도시 예술가들은 시간과 공간의 이탈,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방향적 시간의 흐름을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꽃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전시기간은 12월 2일까지입니다.